CJTV 구독 플리즈. 아이고, 짐을 다 실었습니다. 이제 갈까? 이제 가는 거 알아. 쭈쭈쭈 따라다녀. 애들이 제가 나가는 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가야죠. 얘들아 잘 있어. 아빠 갈게. 아빠 갈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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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 얘들아. 오케이. 짐을 다 뒤쪽에다 이렇게. 네. 잘 실어놨습니다. 서울 신촌으로 출발. 네,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문을 닫아야 되니까. 됐나? 됐다. 내려갑니다. 아이고, 다 왔습니다. 자, 방금 마술 가게 택매지입니다. 택매지. 저희 또시 형, 아는 형이, 아는 형이 지금 여기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아는 분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아, 이거 옛날 제 구독자분들은 이 형 아실걸요? 같이 괴물짜장면 먹으러 갔었어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네, 밥 먹으러. 네, 여러분, 바로 이곳은요, 여러분들을 마술사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마술 가게, 마술 도구를 파는 매직샵에 왔습니다. 바로 택매지입니다. 따란! 네, 제가 이곳 택매직에 온 이유는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이제 배송을 해드릴 건데, 당첨자분들께 말이죠. 저희 택매직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얘네들을 조금 더 네, 손쉽게 보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짠짠짠. 형, 그래도 여기 마술도구 파는데 뭐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준비하고 있었죠. 네.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마술? 초보자들도?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쵸. 가르쳐 주시나요, 사면? 당연히 알려주죠. 아, 좋아요. 네. 자, 보여주세요. 야! 따란! 주사위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고요. 자, 주사위를 여기 안에다 넣겠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뚜껑을 잘 닫아주고요. 자, 양 옆에 문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만 맞춰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왼쪽이요. 여기요? 네. 여기요? 확실해요? 네. 여기요? 여기요? 아, 뭐야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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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진짜 신기하게도
왼쪽에는 없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 진짜 그거, 진짜 아니, 엄청 신기해요. 아니 오른쪽으로 했잖아요 지금.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보세요.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아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이요. 아까... 진짜 진짜 신기해요. 아니 뭐 하는 놀랄게요. 거야? 오른쪽에 나는... 없습니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아 왜요? 왼쪽에 있잖아. 오른쪽 에헤이.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한데 없어요. 오른쪽 보세요. 아 지금 그러면은 이러면서 내가 양쪽 다 어때? 예. 두 개 할게요 그럼 두 개. 제 진짜 이쪽에 두 개 다 열어봐요. 지금 왼쪽에 있죠. 지금 왼쪽 아 지금 왼쪽이니까 진짜 두 개 다 열었어요. 원래 보통 이렇게 열어서 확인시켜 주지 않는데 양쪽 다 없어. 와! 아, 왜요? 두 개 다 연대면서요? 네. 아, 두 개 다 열어서 확인시켜드려요? 네, 아이고, 사기꾼이야, 지금. 네. 두 개 다 열어서 확인시켜줘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 진짜로. 아이, 진짜 다 열어도. 아이, 진짜 없어. 카메라 보여줘야지. 놀랍게도 주사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마술입니다. 와! 사라진 주사위는요? 여기에 이동해 있습니다! 호호호호호 신기해요. 자, 500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컷입니다. 커졌어요. 오, 겁나 신기해 이거. 어떻게지? 오 어떻게 한 거지? 자 공연 하나 하겠습니다. 날리면? 야 그거 말고 좀 만약에 뭔가 좀 이성에게 호감을 살 만한 맛을 뭐 잠시만요. 네. 자 고르카드 뭐였어요? 사마트요. 신호를 주면 놀랍게도 짜라란. 어 그 뭔데요? 콘도. 아. 자 하트 스펀지 하나. 자 하트는 사랑이니까 훅 불어주면 비벼주면 이게. 아, 두 배가 됩니다. 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두 배가 되는 거죠. 이거 잘 모아주고요. 사랑이 입금에 넣어주면 내가 하트가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짜잔! 막 쏟아지면서 큰 사랑의 하트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지? 와 스펀지 마술, 와 이 스펀지 마술 신기합니다. 이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이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근데 하트 모양 이거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는데 보여줄까? 네, 뭔데요? 이거 무슨 모양인데요? 이거 혹시 스펀지 몇 개처럼 보여요? 한 네 개. 제가 신호를 주면 네. 놀랄까도 평소에 이제 생각하던 그 물건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뭔데? 그래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스펀지. DVD도 이렇게 있고. 자,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겁나 못생겼네. 이게 뭐지? 이게 누구지? 겁나 못생겼네.
네, 이렇게 신기한 마술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도구를 사셔서 할 수가 있대요. 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형님 이제 저 배송하죠 지금. 네, 택매직 많이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오세요. 제가 이 형한테 주소를,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랑 주소를 미리 보내놨어요. 그래갖고 입력을 해두셔서 이제 프린트만 하면, 스티커만 딸랑 붙이고 택배기사님이 싹 가져가면 배송이 되는 거죠. 형, 근데 이거 택배 보통 하루에 몇 개 싸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네. 많이 쌀 때 뭐 40, 50개 쌀 때도 있고. 하루에요? 하루. 맨날? 제가 싸지는 않습니다. 배송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저거 포장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포장을 담당하시는 분은 하루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30개 이상은 빼시는 거죠? 네. 맨.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물론 이제 또 안에 하나는 포장 다시 했다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떼서 붙이면 돼요? 이거 이렇게 떼면 편해. 여기 이렇게 떼서 붙이고. 근데 이거 잘려요? 그거는 같이 그 원래 잘려요. 이건 버리시면 됩니다. 확실히 뭔가 능숙해요. 많이 해본 놈이야. 옛날에는 저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따로. 저희 그 여기 택매직 주소거든요. 이거 밑에 있는 거 제 주소 아니니까 혹시나 선물 같은 거 안 보내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이고 끝났구만.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러분들께 갈 택배들이 이제 비로소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포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기사님한테 오늘 넘길 거고,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송이 되면은 보통 내일이나 모레쯤 도착을 할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 배송 완료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쉬면 되겠구만. 자, 마지막으로 도와주신 저희 택매직 저희 뚜시 형이랑 그리고 저희 김태익 사장님 감사드리고, 다들 아는 형이니까.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샵 마술가게 택매직, 친구들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싶거나 아니면은 인기인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조금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께 저희 택매직에서 마술 도구 구매하셔서 해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상품 배송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응모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사실 그 비누가 향기로운 엄청나게 좋은 비누는 아니고, 또 제가 포장을 하다 보니까 몇 개는 좀 덜 마른 비누들도 있었어요. 딱딱하게 완전히 굳지 않았는데. 네, 그런 완전하게 마르지 않은 비누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며칠 더 말렸다가 딱딱해지면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용하셔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요점은 2년이었는데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근데 그래도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자주자주 좀 이벤트를 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